오늘은 부화기를 자자 부화기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 부화기에 온도 조절기를 연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온도 조절기 전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는 우리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자동으로 온도의 센서가 감지해서 부화기에 있는 전구를 자동으로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부화기 만들 때 또는 부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온도 조절기 요거를 인터넷에서 샀는데요. 3원. 3원이 이제 SU103S라는 온도 조절기를 샀습니다. 뭐 네이버 쇼핑 이런데 온도 조절기, 부화 온도 조절기라고 검색하시면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온도 조절기를 사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본체에 이렇게 뭐 전선을 연결하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는 거의 온도 조절기에 이렇게 부착이 된 상태로 거기가 나옵니다. 뭐 온도 조절기 혹시 이 센서가 부착이 안 됐으면 이건 센서라고 있습니다. 센서. 센서라는 두 개의 반자에다가 이 온도 센서기에 두 전선을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조절기랑 그 다음에 전구랑 그 다음에 전원선이랑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조절기에 보면 센서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라고 되어 있는 단자가 또 두 개가 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파워 또는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시작할게요. 먼저 전원에 들어가는 단자는 당연히 전원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전원선 네, 선 두 개 중에 한 개가 일단 여기에 12번과 11번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구 이제 소켓에 전선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전구 소켓에 전선 두 개 중에 한 개는 전원 단자 중에 하나에 같이 들어가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2번의 끝에 전원의 전선이랑 전구 소켓의 전선이랑 같이 이렇게 12번에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 전구 소켓의 마지막 한 개 전선은 여기 보시면 릴레이의 두 개 단자 중에 저는 5번 단자 앞에 단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소켓부터 전선 한 개를 5번 단자에다가 넣겠습니다. 쏙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브로 이렇게 돌려만 주면 고정이 됩니다. 일단 전구 전선 하나를 릴레이 5번 단자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전구 소켓의 전선 하나랑 그 다음에 전원선의 전선 한 개를 같이 파워 전원 단자 중에 한 곳에 넣어야 되니까 선을 한쪽 꽂겠습니다. 같이 꽂아가지고 쭉 꽂았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꽂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전원 단자 중에 저는 제일 가에 12번 단자에다가 넣고요.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메인 전원에 전선 하나가 남았죠. 메인 전원에 전선 하나 남은 것은 파워에 단자 남은 하나에다가 끼워주겠습니다. 쏙. 자, 이 상태로 일단은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원과 그 다음에 전구 사이에 현재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 선만 현재 전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이 전원 단자랑 릴레이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6번 단자랑 서로 연결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선 한 개를 이렇게 따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넣었던 전원 단자를 다시 풀고요. 저는 선 한 개랑 미리 준비한 전선 한 개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전원선에 꽂을게요. 꽂는 거는 얼마나 편하게 나오는지 뭐 일자리 드라이버로 이렇게 단자를 돌리시면 됩니다. 쑥 끼워서 돌립니다.
이제 전선 끝 한 개를 릴레이 단자에 6번, 아무것도 아직 연결 안 되어 있는 6번 단자 속으로 넣어서 끝입니다. 끝. 요게 끝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정리를 하자면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센서가 있고요, 센서로부터 선 두 개는 센서라고 적혀 있는 단자에다가 선 두 개를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결하면 되고, 두 번째는 전구 소켓에서 전선 한 개는 릴레이라고 적혀 있는 단자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구 소켓의 다른 전선 한 개는 파워 전원선의 단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원 플러그 전선에 마찬가지로 전선 하나는 파워의 11번 단자에 일단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12번 단자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전구 소켓에서 나왔던 전선 하나랑 파워의 전선 하나가 같이 맞물려서 12번에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릴레이랑 파워를 연결해주는 전선 하나를 따로 따서 릴레이의 6번이랑 파워의 11번이랑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오, 또 불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니까 불이 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조절기를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센서를 일단 제가 온도계 속에 넣었고, 보호기 속에 넣었고요. 여기 이제 세트를 누르면 온도 조절하는 이제 조절값이 있죠. 한 번 더 누르면 이건 현재 온도입니다. 26.8도라는 뜻이고요. 세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제가 요구하는 온도 31도까지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 한 27도쯤으로 해서 작동력을 테스트 해볼게요. 27도 하니까 벌써 현재 온도가 27.3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자, 계속 올라가니까 좀 더 높여볼까요? 설정 온도를 제가 27.5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27.5도로 온도가 올라왔네요.